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4.19 혁명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반발했던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에 반발했던 시민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서 대통령 하야를 외쳤던 바로 그날이죠. 역사 64주년이 지난 이 마당에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지난 총선 결과가 그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해병대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김정민 반갑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뵈요. 예, 그러게요. 총선 때문에 이제 예. 다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요. 매몰돼 있다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인천공항에서 만나고 우리가 처음 그러게요. 만나는 건가요? 예, 예.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런 극장 네. 너무 인상. 그러네요. 이번 총선에서 그 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아시죠? 이종섭 도주런 호주런 네, 저도 그날 이제 네, 네. 갔는데 처음에는 네. 많이 안 올 줄 알고 그러니까요. 나라도 가야 되겠다 갔다가 참 김 변호사님이라도 오셔야 네,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갔다가 참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나와주시고 네. 네. 정말 아 이래서 민주주의가 지탱되고 있구나 이 민심을 읽어야 된다 네. 그 참 야, 잊지 못할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예. 이제야 말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최악의 경우에 김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그 전날 네. 또 그 정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허탕쳐도 나가자, 그래요, 나가시라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네, 하여간 저희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언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네. 뭐 다양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여러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어제 나온 한겨레 보도, 오늘 나온 경향신문 보도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상병 사망 열 나흘, 그러니까 14일 뒤인 지난해 8월 2일이죠. 되게 중요한 날짜인데 이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자료 그게 100쪽이 넘는다고 했어요. 박정훈 대령이 만든 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약 1000페이지가량. 1000페이지. 네. 아, 1000페이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나 되는 것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갔다. 그러니까 네. 왜 회수해 간 것도 문제요. 이걸 누가 회수를 지시를 한 거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거냐 이것도 사실은 특검이 밝혀야 되는 주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 이 와중에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자료 회수한 거 내 지시는 아니었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일단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매우 중요한 팩트죠. 왜냐하면 네. 제가 사사건건에 처음 출연했을 때도 그게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네. 너무 무리스러운 모습이다. 이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회수한다. 네.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기록을 어떻게 가져왔다는 거지?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전히 미스테리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종섭 장관이 저는 나름대로 네. 이게 폭탄 발언이에요. 엄청난 폭로성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 사건의 그 성격을 규정하는 건데요. 네. 사건 기록을 회수한다 이 자체가 네. 아무 필요 없는 짓거리였거든요. 수사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수사 관점에서. 항명이라는 수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수사 기록은 증거로 확보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 아닙니까? 그렇죠. 뭐하러 그걸 증거로 확보를 해요. 나중에 협조를 받으면 되는데. 국방부 검찰탄이 회수할 네. 그 저기 계통에는 있습니까? 회수 자체라는 게 개념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개념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압수 아니냐. 압수. 압수.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증거로 쓰기 위해서 예. 확보했다니까. 예. 그게 달리 말하면 압수죠. 그러네요. 예. 네. 예. 그것이 압수고 예. 강제로 하면 강제 수사인 거고 예. 임의 제출을 받으면 임의 수사인 거예요. 네. 그럼 유일한 방법이 압수인데 수사 기록의 압수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사본을 주는 겁니다. 사본. 네, 왜냐하면 그렇죠. 수사 기록을 원본을 가져가면 그 수사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 기록은 원칙적으로 예. 사본을 줍니다. 예. 예.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문서들은 압수 절차에서 사본을 주지 예. 원본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증거가 될 때.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 네. 그래서 이 기록은 예. 적법한 수사 기록이 아니고 그런 불법적인 범죄 행위의 증거다. 예. 이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원본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사사건건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저는 제 법적 상식으로는 저게 가능하다는 게 그려지지가 않는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걸 원본을 돌려줬다는 건지. 예. 그러면 이제 유일한 가능성은 예. 협조 차원에서 제출했던 기관이 아유 좀 뭐가 미진합니다. 잠깐만 돌려주세요. 그럼 제가 좀 보완하겠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해줘요. 불가능한 거죠. 네. 예. 그러면 보완 서류를 내세요. 네. 다시 그 추송을 하세요. 예. 추안하세요. 이러지 원본 기록을 대뜸 내주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제출기관도 아닌데.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거 수사기록 원본 가져오세요 라고 할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리고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되고 예. 줄 수도 없고. 예. 절차 자체가 그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네.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압수인지. 네. 그리고는 없어요. 압수 외에 네.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없다고요. 자기들은 네. 변사 사건 수사에 관한 협조라는 일반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일반 예. 그렇게 일반 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 서류를 반환을 합니까? 네. 그 반환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달라고 하는 자체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달라고 할 수가 없는데. 궁금한데 군 검찰에서는 이제 이 항명 사건의 어떤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 수사 자료를 가져갔다고 하고 경북 경찰청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죠. 절대 압수당한 게 아니다. 압수당한 게 아니다. 네, 압수당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예요? 증거로 그럼? 쓴다고 알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네, 증거로 쓴다고 했으면 그렇게 안 준다 이 얘기. 예, 예. 그래서 자기들이 작성한. 예. 인계 인수서에도 예. 증거라는 말이 일체 나오지 않아요. 항명이라는 말 나오질 않습니다. 뭐라고 그냥 나와요? 그냥 주고 받는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는지는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예. 수사 기록을 반환 요청할 땐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공문에 법령 법적 근거를 써야 돼요. 네. 몇 조에 따라서 반환해 달라. 예. 예. 아니면 압수 예. 영장을 가지고 가든가. 영장. 네. 예. 혹은 이미 제출의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서 예. 이걸 좀 복사본을 좀 주십시오라는 예. 협조 공문을 예. 보내야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원본을 가져간 거예요? 사본도 아니고. 원본이죠. 그래서 그러면 경북 경찰청에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죠. 그럼 경북경찰청에 사본이 있어요? 사본을 만들었다가 없앴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사본을... 웃긴다는 거예요. 사본을 증거인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원본 회수라는 것은 네. 첫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원본을 회수하려고 했느냐는 걸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증거로 쓴다면 사본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항명 사건 조사를 끝낸 다음에 네. 꼭 그 증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예. 달라고 하면 돼요. 예, 예. 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그거예요. 이 기록 원본을 가져온 조치가 예. 가장 먼저 취한 조치예요. 예. 그러면 이 원본 기록을 가져왔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는 걸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원본을 가져왔기 때문에 경북청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한참은 그랬죠. 네. 다시 조사본부가 8월 24일 날 네. 제2첩을 하기 전까지는 네.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2첩을 했을 때는 1사단장이 피의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다시 재차 입건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조사본 저기 경북청에서는 네. 1사단장을 피의자로 보려면 네. 다시 자기들이 재량껏 입건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때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이 그대로 갔더라면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왜냐하면 이첩하는 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했으니까 네. 이첩 받는 기관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빼주지 않죠. 네, 그렇죠. 이첩하는 기관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람은 별도의 판단을 해서 네. 보고서를 올려서 예. 별도의 인지 보고를 올려서 예.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인지 절차. 네. 예. 그러니까 이 원본 기록을 뺏어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냐. 그들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겠지만 원본 회수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항명사건의 증거 가치는 매우 낮은데 네. 또 그리고 국가기관인 경북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걸 그날 즉시 네. 가장 선행된 조치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이첩을 막으려는 행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폭로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이첩을 막으려고 한 주체가 누구냐가 이제 드러났다는 얘기죠. 물론 그동안에도 추정이 됐지만 네. 그나마 변명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해서 네. 야 그거 원본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아 저기가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용산에 부탁을 할게. 네. 그래서 장관이 직접 네. 용산에 공직기상 비서관실에 전화를 해서 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기록 원본을 좀 받아오고 싶으니 예, 실정법상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좀 조율해 주십시오. 해서 용산이 나서서 조율에 들어갔다면 그나마 네. 연유라도 설명이 될 텐데 네. 지금 국방장관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는 네. 거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거기서 의미가 있는 게 네. 원본을 찾아오라는 말을 내가 지시한 바가 없다. 그 얘기는 또 용산의 협조, 예. 조율을 내가 예. 부탁한 바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국방부가 다른 검찰단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인데 예. 국방부 장관이 내 지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방부 검찰단은 누구 지시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순수하게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검찰단 내의 수사팀에서 회의를 해서 네.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니까 확보하자. 예. 그러면 검찰단장 정도가 용산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바로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어렵죠. 것 같아요. 어렵죠. 그리고 예. 여기서 개통을 바꿔야죠. 예, 짚어가야 될 부분이 예. 검찰단장이 회의를 한 시간은 14시 40분이에요. 14시 40분. 예. 그런데 8월 2일? 네, 8월 2일 14시 40분. 예. 예. 그 회의에서 예. 수사기록을 가지고 오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검찰단장은. 예. 그런데 이미 13시 50분에 예. 법무관리관이 예. 경북청 노기호 수사부장한테 요청을 해요. 법무관리관이. 예, 예, 예. 이 이첩 기록을 좀 가져올 수 있느냐. 아. 반환해 줄 수 있냐. 예.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미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예. 국수본이 움직여서 조율을 다 끝내놓는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수사팀이 움직인 것도 아닌데 예. 뭐 때문에 원본 회수의 문제를 그 장관도 지시한 바도 없는데 네. 그러면 장관이 지시하거나 힘을 써준 것도 아닌데 예. 누가 나서서 용산을 움직이고 국수본을 움직이고 경북청에 부탁을 하고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건 뭐냐면 네. 이첩이 강행됐다라는 걸 보고받은 8월 2일 11시 13분 이후에 예. 용산 대통령실이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를 보면 예. 이첩 강행 사실을 용산에 알린 자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누가 알려준지도 몰라요. 아. 장관이 알렸다고 인정한 바도 없고요. 네. 군사보좌관이 알렸다고 인정한 바도 없고요. 예. 국방비서관 임기훈이 예. 그걸 보고받았다거나 전달받았다라고 인정한 바도 없어요. 예. 다만 안보실장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비서관한테 나는 들었노라. 이첩이 강행됐다는 사실. 국방비서관. 예, 예. 예. 그랬더니 국방비서관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말씀이냐. 예. 나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도깨비가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실시간으로 국방부가 지금 이렇게 도청당하고 있나요? 용산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알려진 것도 웃기지만